뭐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지만 특히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꼭 봐야 될 영상입니다. 그리고 그 전세자금 대출 중에서도 카카오톡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할 거다. 카카오뱅크? 그럼 특히 그분들은 꼭 이사 전에 뭐 한번 좀 체크해봐야 될 영상으로 만들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손님이 있었어요. 제 손님이 전세에 살고 있어서 그 집이 이제 누가 계약을 해서 이분도 이제 방을 구해야 됐어요. 그래서 저는 그분이 현재 사시는 집이 계약이 돼서 이분을 다른 집에 그 날짜에 맞춰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.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사가 5월 1일이라 쳐볼게요. 그래서 5월 1일이 토요일이었어요. 그러면 보통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잖아요. 근데 내가 이사하는 날 잔금이 들어와요. 잔금이 아니고 대출 신청 금액, 대출금이 들어옵니다. 임대인 통장으로.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집에 가는데 8천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 받을 거야. 그럼 그 8천만 원은 계약서에 적힌 이삿날에 임대인 통장으로 들어가요. 나머지 돈은 이제 내가 그날 이제 보내면 되는 거고. 근데 만약에 그 이삿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, 그러니까 은행이 업무를 안 하는 날이면 보통은 그 전에 금요일날 은행이 임대인 계좌로 돈을 쏴줍니다. 그리고 나머지 돈은 내가 이삿날에 보내면 되는데, 엊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손님은 예를 들어서 5월 1일날 돈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 손님이 기존에 살던 집을 계약한 분이 카카오뱅크에다 대출을 신청했나 봐요. 근데 그 이삿날이 주말이었어요. 그러니까 토요일로 칠게요. 토요일이었어요. 근데 금요일날 돈을 받아서 뭐 토요일날 이분은 토요일날 이사니까 토요일날 돈을 받아도 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분이 기존에 살고 있던 집 임대인 분이 좀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였어요. 그래서 카카오 은행 뱅크에서 금요일날 돈을 줬으면 금요일날 바로 돈을 이게 그 주면 되는데 토요일날 돈을 준 거예요. 근데 나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인터넷 뱅킹 이런 걸 할 줄은 모르는 거죠. 은행 업무가 안 되는 시기. 그러면 그래서 그 임대인이 월요일날 은행 문 열면 돈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월요일날 돈을 받던 화요일날 돈을 받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손님도 들어갈 집에 기존 세입자가 있어요. 그러면은 그 돈을 받아서 들어갈 집 토요일날 이사할 집에 돈을 주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분이 돈을 안 받고 이사를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. 그분도 또 다른 집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. 그래서 이거는 엄연히 따지면 들어가는 세입자의 잘못이라기보다 좀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다 보니까 주말에 이제 인터넷 뱅킹 이런 걸 잘 몰라서 평일에 은행 가서 이체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신청 중이고 이사하기 전이다 아니면 앞으로 뭐 그렇게 할 거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부동산에서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이사 날짜가 평일이면 괜찮은데 평일이면 빨리 뭐 은행 가가지고 뭐 한도를 또 늘리든 어떻게 해서 은행에 하면 되는데 보통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직장인 분들이고 이사를 보통 주말에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. 그래서 또 두 번째는 1일 이체 한도예요. 1일 이체 한도. 아까 말했지만 내가 1억으로 들어가면 8천만 원은 은행에서 주니까는 별 걱정이 안 되는데 2천만 원은 내가 임대인 통장으로 바로 이체를 해야 되잖아요. 물론 이제 계약금 넣은 거 빼고 뺀 부분이에요. 그거 빼고 근데 그 1일 이체 한도가 500만 원, 1천만 원 이렇게 좀 낮게 잡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. 그거는 뭐 처음에 통장 만들 때 내가 뭐 큰 돈을 굳이 뭐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하니까 낮게 잡아놨던 걸 거예요 아마. 근데 이제 잔금일날 토요일이라고 쳐봐요. 은행 업무를 안 해.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임대인한테 2천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1천만 원 막 이체를 못해. 그러면 그분은 이사 못해요. 그러니까 물론 상황이 임대인이 1천만 원 받고도 일단 들어오고 월요일에 줘라 이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돈이 천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3천, 4천, 5천 이래 봐봐요. 그리고 들어가는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준 돈을 받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봐요. 그러면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. 나는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잔금을 못 치러. 나가는 사람도 잔금을 받아야 그 돈 받고 또 다른 집에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못 받아. 이제 이러다 보니까 꼭 들어가시는 분은 1일 이체 한도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. 그게 또 이삿날에 주말이다 하신 분들은
미리 임대인분한테 연세가 특히 있으시다면 이삿날이 주말인데 계좌이체 괜찮겠느냐. 가끔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수표로 가져오신 분들이 있어요. 수표면 또 골치 아파요. 수표가 아마 제가 알기로 뭐 정확하지 않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. 수표를 예를 들어서 내가 통장에 넣으면 그걸 바로 이체 못하고 며칠 동안 있어야 이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또 수표를 주진 않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습니다. 만약에 수표를 준다 그러면은 조금 이왕이면 계좌이체 해달라고 하는 게 좋죠. 그러면 나도 들어갈 집에 수표를 줘야 되니까 미리 또 얘기를 해야죠. 내가 수표를 드릴 것 같다. 왜냐면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에 뭐 들어가고 거기 사는 분이 나가는데 거기 기존에 살던 분이 내가 12시에 이사 간다 그래가지고 에 그래 보통은 돈을 받고 이사를 나갑니다. 하지만 그래 주겠지 하고 미리 급해서 미리 그냥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. 계좌이체 해달라고. 근데 수표를 받았어 봐. 내가 임대인한테 수표를 줘봐요. 그럼 그 임대인이 차 타고 이사 나간 사람 따라가서 줘야 돼요 그 돈을. 아니면 며칠 뒤에 줘야 되거나. 근데 그 사람은 그날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되게 월세는 그런 보증금에 적어서 이런 경우가 많지 적지만 전세는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거를 확인해 봐야 돼요. 또 이런 영상을 보면 아니 임대인이 돈을 딱 준비해놨다고 돈을 딱 빼줘야지.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임대인이에요. 내가 새로운 사람의 전세금을 안 받고도 돈을 빼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전세 주겠어요? 월세 주겠어요? 월세 주 그런 사람은 전세 줄 필요 그러면 전세 못 구하는 거예요. 내가 그 정도의 여력이 있는 집주인이면 내가 왜 굳이 전세를 줍니까? 그 정도의 현재는 여력이 안 되니까 월세를 주고 싶은데 여력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. 물론 주인이 뭐 융자를 받던 빌려오던 날짜 같은 빼줘야 되는 게 맞긴 맞지만 실무상에서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고 대부분은 새로운 세입자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나한테 빼주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거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큰일 날 뻔했는데 어떻게 또 여기저기서 그 할머니가 돈을 빌리셔가지고 잘 해결을 합니다.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 카카오뱅크에서 직장이 없는 분들이나 뭐 또 90%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 나와서 많이들 그거를 찾고 계신데요. 카카오뱅크는 이삿날이 토요일이면 이삿날이 또 일요일이면 주말에 돈을 쏴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을 내가 주말에 이체를 할 건데 괜찮은지 미리 부동산에도 얘기하고 임대인한테도 한번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정확하진 않아요. 제가 카카오뱅크에 상담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전화는 못 해봤어요.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내가 이삿날이 토요일이면 뭐 잔금일을 금요일로 땡겨서 조정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요건도 정확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는 카카오뱅크로 하실 분들은 꼭 그 주말 이삿날 때면 그거 체크해 보시고 일반 전세자금 대출 받으실 분들도 일일 이체한도 내가 대출금 말고 나머지 대출금 일일 이체한도가 넉넉한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금이 며칠날 들어가고 임대인 뭐 또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면 수표로 받는지 계좌이체로 받는지 현금으로 받는지 그리고 내가 줘야 될 집이면 뭐 몇 시에 얼마를 몇 시까지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좀 상세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문제가 안 생기지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뭐 부동산도 골치 아프고 들어가는 사람 임대인 모두 다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그렇다고요.